미드필드에서 저렇게 들어가는 저 안정적이죠. 자 갑니다. 박지로 갑니다. 좋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박지로 가운데쪽으로 돌렸어요. 결국은 들어갑니다. 골이군요. 결국은 들어갑니다. 홈웨치의 동점골. 1대 1을 만드는 제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어쨌든요 측면 크로스 타이밍 좋았고 지금은 부산의 일자 수비 형태가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골문을 향하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에 지금 지금 아주 재치 있는 이 브라질 삼총사죠. 자 방울뱀의 동리 삼총사가 멋진 그 삼바 리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1자 수비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었고 여기에서요 논스톱 크로스가 아니었다면 네. 저 장면을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박진욱 선수의 오버래핑에 의해서 논스톱 크로스가 결과적으로는 자 지금 허메치 선수의 발에 맞은 것 같지 않는데요. 지금 뛰어들어오는 자책골로 보여줍니까? 어떻습니까? 수비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김창수 선수 박근세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측면 크로스가 저렇게 날카롭게 올라가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본인 골문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전력 질주하다 보니까 볼을 안정적으로 걷어낼 수 없는 네. 저런 또 자책골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